변화를 빠르게 전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의 끼와 여정이 넘치는 생활문화동호회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바로바로 생활문화동호회와 동아리 지원사업 노브레이크 끼. 생활문화동호회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어떤 팀이나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동호회나 동아리는 어떤 단체들일까요? 예시를 드리자면 보컬, 댄스, 밴드, 구강, 무예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각예술활동 중에서는 사진, 그림, 서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문화, 수공예, 기타, 작품활동 등을 하는 생활문화동호회도 모두 가능합니다. 활동 장르와 연령이 상관이 없고요. 생활문화활동을 함께 즐기고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단체라면은 어떤 팀이든 여의팀 내외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지원합니다. 먼저 동호회와 동아리를 발굴합니다. 생활문화 공동체를 새롭게 발굴하고요. 다양한 장르의 연령층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죠. 동호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중간 공유회, 결과 공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함께 하는데요. 다른 지역의 생활문화 단체와 교류하는 시간도 가지고 생활문화 공간을 탐색하고 방문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죠.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끼부림 페스타를 함께 기획하고 출연하고요. 공연과 전시 등 자율적인 기획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브레이크 끼 월간 소식지를 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 활동을 또 소개하고 공유를 드리고 또 팀당 30만 원의 활동비도 네,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 수요일부터 7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고요. 네, 모집 대상은 부산광역시내 생활문화동호회와 동아리 여의팀 내외를 모집을 하고 타지역 동호회 동아리와 소통 의지가 있는 팀을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팀들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아시죠?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네, 연락주시면 되고요. 문화로운 금정, 생활문화동호회 동아리 활성화 사업 노브레이크 끼, 생활문화동호회와 동아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드림하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라면 기억을 예. 할 텐데 그 김수현 배우를 스타로 만들었던 그 전국의 청소년들의 꿈의 예. 예술의 나를 깨일 달아준 바로 그 드라마 아닙니까? 예, 바로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입력된 멘트 같네요. 준비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가 그 약간 밈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댄스 배틀라는 밈으로 아무튼 꽤나 흥행했던 재밌는 드라마인데 드림하이 드라마도 있지만 금정문화재단에서도 드림하이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여러 장르와 스트릿 댄스를 배우고 국내 유명 전문 댄서에게 직접 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전국 청소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2023 금정 드림하이 페스타. 네, 캠프와 워크숍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드림하이 댄스 캠프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금정문화회관 아르코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드림하이 댄스 워크숍이 7월 29일 토요일에 대동대학교 디아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배워본 댄스를 이대로 끝내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댄스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상금까지 얻을 수 있는 드림하이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7월 30일 일요일 대동대학교 디아트홀에서 열립니다. 1대1 프리스타일 댄스 배틀과 댄스 퍼포먼스 경연대회 그리고 국내 유명 댄서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춤을 배워볼 수 있는 워크숍 참여와 기회까지 누려보세요. 참가 신청은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관심 있는 전국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라운드에서 열리는 멋부린 금정 버스킹. 사실 꽤 오랜만에 지금 비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데 네. 네, 이번 주에는 과연 할 수 있을지 하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파페라팀 체스싱어즈와 국악그룹 이뿔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 부산대에서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